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함부로 전송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음란물을 전송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안모 씨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음란물을 보고 하루 종일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하루 동안 5장의 음란 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휴대폰 가게에서 우연히 알게 된 38살 배모 씨. 배 씨는 다른 사람의 번호로 하루에 5차례 안 씨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배 씨를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을 개설하러 갔다가 아르바이트 여정업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스마트폰을 이용 음란 영상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 범죄로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미지나 동영상 전달이 쉬워지면서 스마트폰 범죄도 요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따르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메신저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송되다 보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음란물이나 동영상 사진 이런 게 많이 돌고 있는데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누가 보낸지 알 수 없는 정보 전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반면에 그 전달받은 자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정보 전달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음란물들. 이제 잘못 보냈다가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